계신 이 계곡은 해발 290m 숲속에 위치한 자연계곡입니다.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계곡 물소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계절이 됐군요. 아, 바위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초록초록한 잎들이 피어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곡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어떤 곳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또 나중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브리프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곡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인트로를 해드렸던 곳이 바로 이쪽이고요. 자, 오늘 주택은 이쪽에 있습니다. 네, 바로 계곡을 옆에 두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주택 얼마나 청정한 곳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택이 있는 곳 바로 쭉 올라가시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민가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 자연계곡 보이십니까? 요렇게 쭉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계절 내려옵니다. 자, 여기 저는 예전에 한번 여기 가봤던 기억이 나요. 여기 뭐 사유지라서 못 들어갑니다만 주인분과 한번 들어가 봤던 기억이 나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자, 이 계곡이 오늘 주택 바로 옆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아, 너무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곡물이 또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자, 보시면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요렇게 계곡이 흘러내려가서 요렇게 여기 호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계곡물이 사철 흐릅니다. 진짜로.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택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요렇게 있습니다. 주변에 꽃들도 아주 이쁘게 펴 있고요. 뒤편 산 한번 보세요. 네, 아, 엄청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계곡이 쭉 내려가게 되고요. 자, 다음 컷. 자, 뭐 위쪽, 예, 안쪽 내부 컷 하나만 보여드릴 거예요. 내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현장 브리핑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위쪽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계곡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주 시원한 계곡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쪽에 내려오는 계단 있고 이쪽으로 또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자, 이게 다 오늘 우리 주택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튼튼한 석축,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이 석축들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주택 이쪽 앞마당 있습니다. 텃밭으로 만들고자 하시면 이쪽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쪽이 현관이고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대문이 있고요. 차량 주차 이쪽으로 가능합니다. 데크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계단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요. 이쪽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주인분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만 저도 제 생각도 이래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철 기둥을 세워서 나무 데크로 이렇게 뽑아내시면 훨씬 더 계곡에 가까이 접근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자, 뒤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 공간, 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이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유 공간이 있고요. 뒤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동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향이에요. 이쪽이 남향, 이쪽이 동향. 햇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이 오늘 우리 이 토지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 거다 보시면 됩니다. 이 계곡만큼은 양보할 수 없죠. 예, 오늘 우리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데크 공간 이렇게 설치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 제 바로 앞에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계곡이 오늘 우리 주택의 토지, 그러니까 임야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아주 특별합니다. 자, 이쪽에 계단이 있는데요. 오늘 먼저 계곡 쪽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철제 계단을 내려갑니다. 아주 튼튼하게 해놓으셨고요. 아, 계곡 물소리 정말 시원하네요. 자, 그리고 평상도 있고요. 느티나무 뭐 이런, 그 다음에 도토리나무 뭐 이런 것들 많네요. 자, 이런 아주 울창한 숲속에 있는 계곡입니다. 자,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주택의 석축은 이렇게 자연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단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이쪽을 내려갈 텐데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쭉 해서 철제 기둥 좀 쭉 세워가지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데크를 앞으로 쭉 뽑아내시면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계곡과 좀 더 가까워지겠죠? 자,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튼튼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계곡으로 바로 내려오실 수 있고요. 뭐, 여기는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최상일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죠. 와. 예, 약간의 지금 소 같은, 그렇죠? 여기도 수심 좀 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딱 뭐 못 가져올 것 같은데 성인분들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해서, 아, 계곡물이 쭉쭉 흘러내려옵니다. 자, 이 계곡물은요, 사철 흘러내리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큰 겨울에는 뭐 이렇진 않겠죠. 하지만, 아, 진짜 깨끗합니다.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계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임야입니다.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고요. 아유, 멋지네요.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오늘 계곡이 일단 메인이니까 메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깨끗합니다. 아, 좋네요, 진짜. 자, 옆으로 좀 더 가볼게요. 자, 발품 부동산은 이런 거 다 합니다. 발품 부동산이잖아요. 네. 자, 여기도 보시죠. 와, 멋집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자, 요렇게 계곡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자, 양쪽으로 계단이 두 개가 있고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으쨔. 자, 이쪽에 평상도 있습니다. 평상은 깨끗합니다. 뭐 약간 계곡 쪽에 있어서 그런데 상태는 좋아요. 여기 위에다가 뭘 좀 까시고 앉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데크를 앞으로 좀 연장해서 뽑아내시면 진짜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곡을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멋집니다. 자, 이렇게 철제 계단이 있어요. 올라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주택 안쪽에 제가 와 있는데요. 자, 보죠. 자, 앞쪽은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영산홍, 철쭉 뭐 이런 꽃들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게 벚나무죠? 벚나무가, 이 종류가 뭐죠? 너무 화려하고 이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자, 뒤편은 쭉 해서 산이 쭉 안아주고 있고 바로 옆에는 계곡이 흐르고 있고요. 아주 특별하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체크를 해볼게요. 아, 이쪽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 이쪽이 대문입니다. 대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주차, 이쪽에다 안쪽에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가 백이롱이군요. 네, 백이롱 나무. 아주 오래된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꽃가루들이 팍 날리고 있네요. 꼭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운치 있네요. 자, 요렇게 일단 돼 있는데 외관부터 좀 더 계속 보죠. 자, 이쪽에 소나무부터 해서 연산홍, 철쭉,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뒤편인데요. 뒤편도 이렇게 해서 자연석으로 다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로 하고 있고요. 자, 뒤편 공간도 여유가 쭉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뭐 조금만 더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뒤쪽도 집이 있고요. 앞쪽도 집이 있는데 다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자, 이쪽은 안쪽에 지금 세탁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 오른쪽은 여러 가지 공구나 이런 관리에 관련된 그런 공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실나무가 또 있네요. 아, 모가나무군요. 모가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오, 모가나무가 꽤 크네요. 자, 그 다음, 여기를 하나 설명드리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이전에 여기에 정자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이 바위 쪽에 이렇게 해서 정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계곡도 볼 수 있고, 산들도 볼 수 있고, 저기 멀리, 예, 호수도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전망들이 쭉 나와요. 자, 여기 정자를 또 하나 갖다 놓으셔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단독 지하수 이용을 합니다. 지금 약간 위에 녹이 서러 서는데 이건 뭐 그냥 도색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텃밭을 좀 찾으신다 그러면 앞쪽에 잔디를 좀 드러내시고 이쪽에 텃밭으로 좀 꾸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마당에 충분히 텃밭 공간은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한번 쭉 보죠. 자, 데크가 있는데요. 이 데크 공간은 약간의 이제 그 보수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상태는 이쪽은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둥들 있죠? 이런 것들, 난간 쪽하고 여기 앞에 보면 올라오는 계단,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앞쪽 전망을 쭉 볼까요? 앞쪽 전망은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집들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뭐 더 이상은 뭐 높이 올라올 리도 없고요. 이렇게 집이 다 앉은 상태에서도 전망이 다 나옵니다. 막힘없는 영구 전망이 되겠습니다. 데크 공간도 꽤 넓어요. 꽤 넓고 조금만 보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요. 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거울도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스티로폼으로 된 벽돌 모양으로 된 스티로폼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다 제거하셔도 되겠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이렇게 있고요. 자, 안쪽 들어가면 짜잔. 네, 위치를 쭉 보실 수 있는데 위치를 좀 짚어드리면요.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한 단 아래쪽에 있어요. 한 단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방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고요.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고 또 욕실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도 여기가 안방입니다. 욕실이 안쪽에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방은 총 3개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조그만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쪽 어느 쪽부터 볼까요? 거실 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거실 쪽 내려갑니다. 지금 계단 형태로 돼 있어요. 그죠? 계단 형태로 해서 하나 둘 내려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네. 거실 주차 기준으로는 이제 동향이 되겠습니다. 동향이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징들하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벽난로가 있습니다. 이 벽난로가 있는데 이 벽난로 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겨울철에는 완벽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나 옆쪽 해서 열을 전도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다 시공을 해 놨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이게 빼치카처럼 모양을 내놨네요. 깔끔하게 모양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창호 있습니다. 창호는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거는 이제 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창호들은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호수 전망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소파월, 예, 소파월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다락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거실 위쪽에 다락이 전체가 다 위치를 하는데요. 꽤 넓고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위에는 좀 물건을 집어넣으셔도 좋고요. 예,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약간의 누수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주인분이 이제 작년에 비가 좀 올 때 그 위에 이제 그 소나무, 솔가지나 이런 솔잎들을 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리를 수리를 해서 넘겨드릴까 하다가 그냥 그거 감안해서 수리하실 비용 감안해서 매매가를 책정하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게 약간 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감안하시고 오셔야 돼요. 요것만 조금만 그 리모델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가볼게요. 자, 한 단 위에 주방입니다. 주방으로 올라오면 주방도 기역자 형태로 돼 있어요. 뭐 사용하신 데는 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들어오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저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뭐 장판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손을 보신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것도 조금 손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화이트로 돼 있는데 하이라이트 겸 인덕션 하이브리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서 보면 냉장고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거실 쪽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좀 볼까요? 식탁 자리도 여기 있어요. 네, 식탁 자리도 4인용이 놓여 있고요. 밑에 여기는 바닥 보시면 데코 타일입니다. 데코 타일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떼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오셔서 그냥 한번 다 교체를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인데 여기도 벽지가 화려하죠? 요거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고급스러운 벽지라고 그때 다 시공들을 하셨던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도 자 보시죠. 창이 아주 이쁘죠. 자, 문들도요. 얘도 문이 한화네요. 한화. 그때 당시에는 좋은 자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쪽 다용도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자, 요것도 정리를 좀 하시면, 드러내시고 하시면 수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100%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마음껏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세 군데가 남았죠? 세 군데? 자, 세 군데 남았는데, 먼저 왼쪽부터 여기부터 여기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도 있고요. 면적이 꽤 넓습니다. 바닥 난방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기 욕실도 약간 들어오실 때 이왕이면 리모델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사용하시기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지금 이불장이 이쪽에 따로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왼쪽부터 제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보겠습니다. 자, 이 작은 방도 벽지들 보세요. 아주 화려하죠? 지금은 이제 이런 패턴들을 잘 사용을 하질 않는데 그때 당시는 이거 굉장히 고가를 주고 아마 하신 걸로 보여져요. 공간 괜찮습니다. 면적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역시 데코 타일입니다. 거실 바닥만 지금 현재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방입니다.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자, 쭉 보실까요? 면적이 제일 넓죠, 아무래도. 자, 이쪽에 창. 화려한 창이 있고요. 벽지 보세요. 이렇게 많이들 쓰시다가 이제 또 얘를 또 포인트로만 한쪽 벽면만 포인트로 사용들 하셨는데 여기는 옛날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면적이 꽤 넓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약간 제 손을 좀 리모델링 좀 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옷장도 그때 당시에 이거 굉장히 화려하게 보고 이뻤을 걸로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화장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보여드렸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곡 쪽으로 좀 가보죠. 자, 이쪽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산청이고요. 해발 290m 자연계곡. 이 숲속에 있는 자연계곡이 오늘 우리 주택 토지 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곳만큼은 내 겁니다. 아, 이 자연계곡을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는 이 지역만으로도 위치만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데크를 좀 달아내서 조금 더 앞쪽으로 해서 계곡 쪽 가깝게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셔도 좋겠고 뭐 상시 거주를 하셔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리모델링을 좀 하신 상태 들어오신다 그러면 뭐 임대를 놓으셔도 여름철에 그죠? 여기 임대 놓으시면 여름철에 수익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 계곡을 접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멋진 주택인데요. 충분히 매력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수 전망도 나오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이쁘게 담아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또 제가 발품 팔아서 이쁘게 담아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